20년 전 전원 일기의 주인공들이 우리를 웃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나요? 그 주인공들의 근황을 전하는 프로그램 회장님의 사람들이 벌써 1년째 TVN에서 방송되고 있어요. 특히 잠시연예계에서 멀어져 있던 배우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박은수 이야기가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과거 박은수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팬들을 걱정시켰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가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경찰 조사 소식이 들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과연 박은수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사실 박은수는 2008년에 영화 사설립을 위해 4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2009년에도 영화사 투자비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 문제가 되었죠. 이런 일들로 인해 박은수는 여러 번 법적 문제에 휘말렸던 것 같아요.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두 번 이사기 혐의로 문제가 된 박은수. 그 후에도 그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2013년에는 도자기를 담보로 500만 원을 싸기로 얻었는데 그 도자기는 알려진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봉이 김선다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결과 박은수는 2015년에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사기 혐의는 2015년 전원 주택 분양 사기였어요. 박은수는 주택을 싸지도 않았는데 시세 차액을 받았다며 분양을 유도했죠. 이 사건으로 박은수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박은수는 한때용이라는 캐릭터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죠. 사람의 일은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수는 처음 사기 사건, 인테리어 업자 사건에 대해 나는 억울하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은수는 자신의 술집을 운영하면서 모든 돈을 투자했어요. 그때 그 가영화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친구가 인테리어 비용을 대주겠다며 도와줄 것을 약속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서 인테리어를 한 업체들이 박은수에게 돈을 청구했고 그로 인해 여러 사람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박은수는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억울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른 사기 혐의들로 인해 대중은 그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몇 년 후 박은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MBN이 현장 루포 특정 세상에서 그의 근황이 공개되었는데 그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의 하루 급여는 10만 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원 일기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은수는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전원 일기 멤버들이 회장님 내 사람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화려하게 컴백했어요. 그런데 이런 활발한 활동과는 달리 박은수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박은수가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지난 여름 한주유소에서 발견한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것이 CCTV에 포착되었다고 하네요. 왜 그 카드를 가져갔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길에서 발견한 카드를 들고 가는 행위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요.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만약 그 카드로 물건을 샀다면 사기죄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길에서 지갑이나 카드를 발견하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해요. 특히 요즘에는 이런 것을 이용한 사기도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한답니다. 이제 다시 박은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는 이에 대해 어떤 해명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에는 어떤 내막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아요. 박은수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는 나는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카드인 줄 알고 사용했다. 깨닫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고 사용한 비용도 모두 돌려줬다 라고 말했어요. 즉 그는 일부러 다른 사람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카드로 착각하고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는 박은수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며 그의 설명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박은수는 이미 여러 번 이사기 혐의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는 게 이해되긴 해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박은수가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후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그리고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착각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가 고의로 사기를 친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그가 지금 방송 활동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그를 믿게 만드는 근거 중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 행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구 효과랄까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기사가 나오면서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이야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네요. 박은수 부인이 말로는 박은수가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경찰 조사에서도 주유소의 CCTV를 확인했을 때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박은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박은수 부인은 추가로 박은수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드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대답했다고 설명했어요. 즉 박은수는 길에서 발견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카드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는 거죠. 만약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박은수는 이번 사건에서는 무혐의로 판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네요. 박은수가 준 카드가 바로 부정사용 신고가 들어간 카드였다니. 그런데 그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박은수가 아니라는 것이 CCTV로 확인된 상황에서 도구를 의심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죠. 과거의 잘못은 과거의 것이고 이번 사건은 그와 별개로 봐야 합니다. 박은수에 대한 의심과 비난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주변의 진실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박은수 씨는 연재 돼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김수미 씨가 왜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지 물었을 때 박은수 씨는 자존심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그는 돈 문제로 다른 사람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았다며 택배일보다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게 더 좋았다고 말했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서 조용하게 일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박은수 씨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싶었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어요. 김수미 씨 5대 연상인 박은수 씨는 1947년생으로 현재 77세예요. 그는 1969년에 MBC에서 탤런트로 시작하여 여러 드라마에서 조연 역할을 해왔어요. 1979년에는 문유희와 결혼하여 아이도 두었어요. 하지만 2008년부터 몇 차례 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방송활동을 중단했어요. 2021년 4월 8일에 방송된 MBN 프로그램에서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박은수 씨의 모습이 공개됐어요. 그는 15년 동안 방송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말하며 연기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겪은 일들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했어요. 박은수 씨는 2008년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치소에 갇혔다가 출소한 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져 일당 10만 원짜리 농사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그는 구치소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며 그곳에서도 일을 해보았지만 나와서는 창피함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누군가 그에게 일을 제안했을 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박은수 씨의 이야기는 그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깊은 반성과 후회가 담겨 있어요. 박은수 씨는 자신의 이미지가 전원 일기 때부터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며 그런 이미지를 잃은 후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겠냐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방송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 넘어갔다고 먹먹하게 이야기했죠. 전원 일기의 주요 연기자들 중 대부분이 성공했지만 박은수 씨와 그의 배우자 김혜정 씨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예를 들면 김회장 일가나 이용희 가족 중에서 김수미나 김지영 같은 연기자들은 성공했지만 박은수 씨와 김혜정 씨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수 씨는 데뷔 후로 연기력을 잘 평가받았고 1974년에는 MBC 화요연속극 손님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 후 전원 일기에 출연하여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특히 박은수 씨가 연기했던 용희 캐릭터는 당시의 가난한 농촌 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